지난 2003년 문을 연 창원 복림고등학교. 학교로서는 15년의 길지 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흘러온 길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학생 자치 중점 학교인 복림고는 모두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자치 중점 학교가 금년도 우리 학교 특색과제 중 하나인데 전교 학생에 주관하여 선후배 간의 격이 없는 대화, 진로, 진학 관련하여 멘토와 멘티 역할 등 민주적 학교 문화를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상징은 비바람도 튼튼히 견디는 느티나무와 이 추운 겨울을 지나 잎보다 먼저 꽃을 피우는 진달래입니다. 이 학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복림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노인과 바다라는 책의 한 구절인데요. 물로 가득한 바다는 아무리 비가 와도 젖지 않습니다. 복림고의 눈과 귀를 책임지고 일거수일투족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고 있는 방송부. 학생들의 끼를 뽐내는 축제부터 수능 전 선배들의 고득점을 응원하는 소등식, 졸업식에서 모두를 울리는 추억 영상까지 약 20명의 학생들은 미래 방송인을 꿈꾸며 매일같이 즐겁게 방송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송 엔지니어가 되고 싶고 다른 방송 부원들도 방송에 대한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남은 방송부 생활도 부원들이랑 열심히 잘 하고 싶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아픔을 나타내는 배지와 메모지. 모두 한국사 동아리 얼과 봉사 동아리 한돌 부원들이 만든 겁니다. 이 배지와 메모지를 판매해 기부금을 모은 학생들은 지난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산 창원진의 시민 모임에 전달했습니다. 잊혀가는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꽃이 진다고 하여 그대를 잊은 적은 없습니다라는 글귀와 함께 위안부 피해 할머니분들이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날개짓하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소녀가 나비를 날려보내는 그림을 함께 직접 그려서 이 도안을 만들어 판매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이런 활동들이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 약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것입니다. 언뜻 보면 수업 시간 같지만 다름 아닌 동아리 활동 중입니다. 학교에서도 우수 동아리로 손꼽히는 화학 동아리 엔트로피와 생물 동아리 DNA. 주제도 학생들이 정하고 원리와 이론 설명부터 실험 과정 모두 학생들이 이끌어갑니다. 동아리 발표 대회나 체험 부스 운영에 참가하여 동아리 부원이 아닌 학생들에게도 일상생활 속 과학이나 그 체험 활동들을 통하여 과학적 그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원들은 각자의 동아리에 들어와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에 맞는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림고의 자랑 사격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5에서 6kg의 소총으로 1시간 15분 동안 60발을 모두 쏴야 하는 근력과 집중력을 모두 겸비한 사격부 선수들. 지난 2010년 창단한 복림고 사격부는 그 다음 해인 2011년 단체전 1위를 기록하는 등 매년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휩쓸고 있습니다. 금빛 총성을 울리며 관역을 정조준하기 위해 또 꿈으로 한 발짝 다가서기 위해 선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띤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팀 분위기가 엄청 좋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팀 분위기가 좋은 만큼 성적도 많이 좋게 냈고 저희가 또 3연패를 계속하면서 화약총 종목에 대해서도 많이 알리고 있는 중이니까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친절하고 실력 있는 건강한 인간을 기른다는 것을 교육 목표로 오늘도 열심히 꿈을 향해 달리는 복림고. 모두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를 소개합니다. 창원 복림고등학교였습니다.